그러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카카오뱅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나왔던 이슈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블록딜을 했다. 1조 원 이상 차익 실현을 했고, 결과적으로 시간에 한 5점 몇 프로 빠진 다음에 오늘 종가로 그러니까 하락을 더 크게 했죠, 아침에. 마이너스 7.8%로 이제 마이너스를 하고, 대략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약간 뭐 위로 잠깐 쳤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공시였죠.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뭐두배 정도 떴다고 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 거의 준 거죠. 지분이 거의 뭐 0.3%도 물론 많긴 합니다만, 거의 뭐 다 이제 뭐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괜찮다, 쫄지 말자, 기업가치 훼손이 아니고서는 괜찮다, 원래 처음 어떠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은 원래 다 손가락질 당한다. 제가 mRNA 사례도 들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주가 빠진 게 너무 막 힘들다, 난 도저히 진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너무 힘들다 하시면요, 가끔은 푸근하게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저번 주에 주가가 움직였던 그 가격 구간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욕심부리다 못 먹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슬퍼할 거 보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카카오뱅크 이제 영상을 또 올렸었죠. 카카오뱅크 영상을 블록딜 쫄지 마셔라 라고 이제 올리니까, 어떤 분께서 이분 내일 골로 가겄네 이렇게 하시는데, 골로 갈게 뭐 있나요? 성장주들이 당장 기업 가치를 반영을 당장 시장에서 못 받아준다고 골로 갈 종목이면은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았었겠죠. 재밌는 거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던졌다. 오케이, 알겠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던졌다 이거. 그럼 그 이것은 이 가격 구간에서 산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들은 뭐 눈이 없나? 눈이 없어서 샀나? 아니면 회사에서 사라고 강요해서 샀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야, 카카오뱅크 좀 채워야겠다, 그럴 수는 있죠.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장 끝나고 나왔던 뭐 시간에 나왔던 이슈기 때문에, 어제 나는 시간에 다 털었다라고 하시면 뭐 그런 거고, 뭐더 샀다 하시면 그런 거고. 어차피 카카오뱅크, 여러분들 카카오뱅크의 기업이 상장을 하고 그냥 뭐 상장빨로 왔다가 그냥 소멸할 종목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상장빨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왜 빨리 안 파셨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 내가 이 기업은 굉장히 새로운 사업 아이템, 새로운 뭐 플랫폼을 통해서 이 되게 고착화됐던 이 금융권의 그뭐 방식들, 이런 거를 깨부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향후에 분명히 20대에서 40대를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매력이나 창구나 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커질 것이다, 이 기업은. 그러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골로 갔습니까? 골로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지수도 밀렸겠다, 블록들 이슈도 있었겠다, 뭐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댓글로 뭐 이렇게 남겨주신 건 자유예요, 사실. 굉장히 자유죠. 뭐 하고 싶은 말도 다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백날 남들이 야 이거 무섭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했을 때산 사람들이 결국 돈 벌었고요. 남들이 이거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할 때, 한 사람들이 돈 버는 거죠. 카카오뱅크가 맞아, 그냥 너무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 상장 초기부터 그냥 창구에다가 이제 공모한다고 온 사람들한테 그냥 거기다가 뒤통수 세워두고 고평가 종목인 매도리포트 내는 그런 기업이 단기간에 두배 넘게 갔죠. 몇 프로 갔습니까? 70% 갔죠. 결국 백날 남들이랑 똑같이 해서는 절대 될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중은행이랑 비교했을 때 5천만 원 추격자, 직원 1인당 상반기 1.7억씩 벌였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역대급 실적에도 역부족이었다. 이거 뭐 다른 기업 얘기지만, 특정 대기업이 이제 본인들 직원들한테 하도 막 어디 회사가 좋다, 우리 회사보다 여기가 더 좋다 이런 막 얘기들을 하니까, 그냥 거기다 대고 사장이 대놓고
그 회사는 1인당 생산성이 우리보다 몇 배가 더 높다. 그러니 내가 우리가 주는 급여, 연봉은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떠들썩했던 기업이 있는데, 뭐 어쨌든 1인당 생산성 보니까 이제 그게 떠오르네요. 어쨌든 월간 1,400만 명 고객들이 방문하는 은행 앱 1위인 만큼 앞으로도 혁신을 통해서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혜택을 제공하겠다. 은행 앱, 여기서 은행 1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은행 앱이 더 중요하죠. 이게 뭐죠?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거래도 많이 터지고 핫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단기 관점으로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록들이 굉장히 조금 아픈 그런 오늘 하루였겠습니다만, 그냥 어차피 나는 카카오뱅크 꾸준히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물론 조금 아플 수는 있겠죠. 개파락을 7.8% 하면은 뒷골 땡기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시장 상황 대비해서도 잘 버텨줬다라는 거는 충분히 많은 충격을 흡수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좀 불안도 하셨을 거고,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나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하루 진짜 주식창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시면 드리는 혜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뭡니까? 원자력 발전, 원자력 관련주들 또 올랐죠? 그래서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원자력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 왜 오르는지를 알면 공략을 할수 있다. 그쵸? 그리고 바이오 종목, 요즘 애들 성장주 굉장히 좋다. 성장주의 한 축인 바이오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데, 왜 좋은지, 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로 추가하실 때 HBTV 1,400만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누르시고 메시지 보내드리면 저희가 정말 양질의 정보들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꾸준히 또 내일도 카카오뱅크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